현재 인류에게 닥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는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라는 개념은 1972년에 로마 클럽의 한 보고서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인구의 증가와 자원의 고갈, 이산화탄소나 메탄 등의 공해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지구의 온도가 뜨거워지며 앞으로 인류 사회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생존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예상은 그대로 적중하여 현재 2022년 지구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억제해야 했지만 오히려 중국이나 브라질같이 신흥공화국의 출현으로 인해 1970년대보다 더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지난 100년간 여름은 약 13일에서 17일 증가했고 겨울은 22일에서 49일 정도로 짧아지게 되었죠. 점점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지구가 더워진다고만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지구는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어느 한 곳에 이상이 생기면 다른 지역도 연이어 이상이 생기게 되죠.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멸종위기 동물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저희도 지역의 수산업 생산 및 공급 유지가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해수면이 상승하게 될 것이고 전세계적으로 산불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겠죠. 인류는 뒤늦게 이것을 깨닫고 이를 고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2020년 7월에 하와이에서 측정한 이산화탄소 농도는 414ppm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었죠. 이렇게 온실가스가 급증하게 되면 전세계에 있는 식물들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식물들이 잎의 기공, 즉 이산화탄소와 산소, 수증기가 드나드는 통로를 점차 닫게 됩니다. 식물이 기공을 조금만 열게 되면 뿌리에 흡수한 물을 기공을 통해 수증기로 내보내는 증산작용도 같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나 한국과 중국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올라가게 되죠. 북극의 냉기를 더 받을 수 없게 되니까요. 이렇게 기후변화가 극심하게 발생하면 전세계적으로 산불과 집중호우 같은 이상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제 빨리 이것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곳은 일본입니다. 1997년에 교토우정서가 체결된 곳이었죠. 이런 문제를 일찌감치 알았는지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모든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을 더 통제하기 위해 강화된 조약을 체결하기 이릅니다. 2023 뉴 교토우정서가 다시금 체결되는 모습이었죠. 이 회의에서는 1990년 대비 5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석탄발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모든 발전소에 제한을 둔다는 의제를 채택하기 이릅니다. 물론 신흥공화국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여기서 더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으면 인간이란 종은 멸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온실가스를 해결하고 기후변화를 막아야 했죠. 그렇게 이런 반발은 금세 조용해지게 됩니다. 이미 지금 당장 온몸으로 기후변화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산불, 해수면 상승, 집중호우, 폭설, 폭염, 이전에는 볼 수 없는 수준의 이상현상이었습니다. 56일 연속으로 비가 온다거나 온대기후를 가진 나라가 40도를 넘는다거나 식으로 말이죠. 이제 70억 인류 모두가 느끼고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새로운 전기 공급 계획을 세웁니다. 중국도 역시 2023 뉴 교토우정서를 비준하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화력발전소에 대해 제한을 두고 원자력발전소를 늘리기로 하죠. 현재 중국의 원자력발전량 비중은 5%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원자력발전량이 30.4%인 것을 고려하면 원전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하죠. 그래서 중국은 온실가스가 거의 없는 원전을 전국 이곳저곳에 지을 것을 결의합니다. 잘만 활용한다면 나중에 상품으로도 기술을 판매할 수도 있고 원자력 산업의 공급 사슬 전반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도 있으니 이윤이 큰 장사였습니다. 양쯔강을 따라 후베이성, 안후이성에 수십 수백 개의 원전이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가히 대국이라 불릴 정도로 막강한 토목공사였습니다. 수천 대의 중장비와 수만 명의 인력이 동원되어 원전을 짓기 시작했죠. 대한민국에는 3대 단층이 있습니다. 예성강단층, 양산단층, 그리고 옥천단층이 있죠. 특히나 이 옥천단층과 양산단층은 매우 활발한 지각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6년과 2017년을 덮친 경주 포항지진의 주원인이 이 단층들로 밝혀졌죠. 그 정도로 활발한 단층입니다. 분명히 대형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발생했던 지진보다 더 큰 지진들 말입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2일 지진관측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울진에서 발생합니다. 규모 5.9의 지진이었죠. 이 지진은 진앙인 울진은 물론이거니와 전국에서 진동이 감지되었습니다. 멀리 제주도와 나가사키에조차도 이 진동이 느껴지게 되었죠. 그 정도로 큰 지진이었습니다. 상가 100여 곳에서 크고 작은 불이 발생하였고 어떤 건물의 외벽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건물들에서 균열이 발생하였고 울진과 전국을 이어주던 7번 국도와 다리, 중앙고속도로가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울진이 고립된 곳과 마찬가지였죠. 이곳에 들어가는 모든 도로가 파손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발전시설은 이 옥천단층과 양산단층 근처에 무수히 지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원전이 이곳 위에 지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진이 발생한다면 원전의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울진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고받은 이낙연 대통령은 즉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울진 지진을 종합점검해보며 혹시라도 하늘 원자력발전소에 피해가 가지 않았는지 확인해보기 위함이었죠. 울진과 이어져 있던 모든 인프라가 사실상 끊긴 상태인지라 빠르게 컨트롤센터를 가동하여 강력한 행정력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하늘 원자력발전소에 큰 피해가 가게 되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했죠. 이낙연 대통령은 노심초사하며 하늘 원자력발전소와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이곳은 울진에 위치한 하늘 원자력발전소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울진 지진의 진앙과 매우 가까운 곳이죠. 하지만 하늘 원자력발전소의 피해는 전무했습니다. 피해라고 해봐야 즉시 가동이 중지된 것 뿐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오해를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을 봤을 때 지진으로 인해 원전이 무너지는 참극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사실 원전은 엄격한 안전성이 요구되는 시설입니다. 국가에서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설비와 시스템이 갖추어진 곳이죠. 어쩌면 지진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건설된 모든 원전은 큰 지진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게 내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최대 규모 7.0의 지진도 막을 수 있게 내진 설계가 되어 있죠. 거기다가 정부의 각종 규제 기관으로부터 철저한 검사와 점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능과 안정성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죠. 후쿠시마 원전이 방사능 유출로까지 피해를 발생시킨 이유는 지진이 아닌 쓰나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쓰나미의 피해를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재빨리 대응하지 못해서였죠. 시작은 자연재해였지만 인재로 끝난 사고였다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늘 원자력 발전소는 재빠르게 대처를 하여 지진이 감지되자마자 자동으로 가동을 중지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원전에도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었습니다. 영토와 비중은 한국의 특성상 원전이 하나라도 터지게 되면 한국은 사실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다행히 원전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울진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를 더 막아야 했죠. 이미 이곳저곳에서 크고 작은 불이 발생하였던 터라 이를 막아야 했습니다. 울진 내에 있는 소방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또 울진으로 이어지는 인프라가 제작 끊기는 바람에 이를 빠르게 복구시켜야 하긴 했었고요. 빠르게 진행해야 했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피해는 배가 되었죠. 대한민국 소방청에서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서 이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강원도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봄과 겨울철만 되면 산불이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역사서에도 강원 영동 지역에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라고 서술하기까지 했죠. 그 정도로 산불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봄과 겨울철의 건조함과 강원도 지역에서만 부는 양간지풍과 양강지풍 때문이죠. 양간지풍과 양강지풍은 쉽게 말해서 바람입니다. 태백 산맥을 넘어오면서 고온 건조한 성질을 띠게 되고 풍속도 빨라지는 바람이죠. 그런데 울진에서 크고 작은 불이 진화되지 않자 이 불씨는 바람 을 타고 그대로 강원도 전역으로 흩날리게 됩니다. 울진을 포함해서 강원도 전역에서 산불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마침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건조경보와 강풍특보가 동시에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불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었죠. 엄청난 수압을 자랑하는 소방차의 물줄기가 역행할 정도니 어느 정도인지는 감이 오실 겁니다. 이 때문인지 강원도에서는 이 바람을 보고 화풍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더군요. 그 정도로 무서운 바람이란 겁니다. 초속 30m/s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었으며 성인 남성이 제대로 서있기도 힘든 정도의 태풍급 바람이 강원도와 경상북도 또 전역에서 불고 있었다는 겁니다. 울진에서 시작된 이 산불은 삼척, 봉화, 영주, 태백, 정선, 동해, 강릉, 평창, 양양, 속초, 인제, 태북단인 고성까지 퍼지게 됩니다. 가장 큰 규모의 산불이 발생한 곳입니다. 이 산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강풍이나 건조도 같은 기상적인 이유 말고도 다른 문제도 섞여 이 산불은 더더욱 커지게 되는데요.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입니다. 동해안은 소나무 위주의 단순림이 많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소나무가 불에 약하다는 겁니다. 소나무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강원도의 습특 특성상 산불은 천적과도 다름없을 겁니다. 그리고 강원도 지역 산림에 극경사 지역이 많고 산세가 높다는 점과 울진 지진으로 생긴 인프라 파괴는 소방 작업을 어렵게 하는 요소기도 했죠. 소방헬기를 쉽게 띄울 수 없다는 밤시간대와 강풍, 나무가 둘러싸인 환경까지 겹치게 되면서 조기 진화에 실패를 하게 되자 소방청에서는 대응 2단계에서 대응 3단계로 격상 조치하게 됩니다. 대응 3단계가 발령되게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방본부의 모든 소방력이 총동원되며 이마저도 안 될 경우 인접 지자체의 소방력까지 총동원됩니다. 지금은 상황이 상황인지라 강원도와 경상북도 소방력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소방차에 출동 지시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띄울 수 없지만 더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육해공군, 경찰, 소방, 산림, 해양경찰의 모든 가용가능 헬기를 동원하게 됩니다. 날이 밝으면 빠르게 해결하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인프라 곳곳이 끊긴 상태여서 소방력이 산불의 발생지까지 접근하기에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산불은 강풍을 타고 더욱더 거세게 커지고 있었고요. 인간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약한지를 체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낙연 대통령은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에도 계속 자리를 지켰습니다. 국권이 컨트롤센터 역할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낙연 대통령은 군도 총력 지원하라고 주문합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에서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동원 가능한 인력은 다름 아닌 군대입니다. 인프라를 빠르게 복구하고 쓸만한 가교를 넣는 일도 공병이 하는 일이죠. 23사단과 36사단, 54단의 공병대를 투입하여 이 인프라를 복구하기 시작합니다. 매우 빠르게 말이죠. 구급대원들도 재빠르게 시민들을 구출하고 지정된 장소로 이송하기 시작합니다. 인구 밀도가 적은 강원도의 특성상 시간이 생명이었습니다. 실종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었는데 이 실종자들을 찾는 것도 급선무였죠. 23사단, 36사단, 54단 공병대들이 인프라 복구를 끝냅니다. 그제야 많은 소방력들이 강원도와 경상북도 북부로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끊겼던 다리, 파손된 고속도로와 국도, 낙석으로 인해 갈 수 없는 인프라는 이제 모두 멀쩡하게 쓸 수 있는 인프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강력한 강풍으로 인해 소방헬기를 띄울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생긴 산불은 도시까지 덮치게 되면서 건물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소방차는 동원할 수 있었지만 소방헬기는 동원하기 힘들었죠. 산불은 특성상 소방헬기를 띄우지 않으면 잡기가 매우 힘듭니다. 광범위하게 부를 거야 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전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피해도 쓰나미 같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산불이 점점 울진 하늘 원자력 발전소를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 산불이 하늘 원자력 발전소를 덮치게 된다면 우리는 이때까지 볼 수 없었던 최악의 상황을 보게 될 겁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죠.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는 즉각 54단과 23사단의 장병 13,200명을 동원해 원전으로 향하는 산불을 막게끔 했습니다. 맞불을 놓아 산불을 막게 했고 가능한 모든 동원 수단을 이용했죠. 심지어 중한미군까지 헬기와 장비를 지원할 정도니 얼마나 절박한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울진에 위치한 한웅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저 멀리 1km 근방에까지 산불이 접근한 상황이었죠. 소방청에서는 급히 군과 소방력을 동원해 한웅 원전을 둘러싸고 방화선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소방차를 2중 3중으로 대놓고 군병력과 원전 소방대까지 동원하여 이 산불을 막게끔 했습니다. 산불은 서서히 원전을 향해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죠. 울진 지역에서만 군장병 13,200명, 소방차 31대, 원전소방대까지 총 출동하여 산불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큰 스파크와 함께 울진 지역 전체에 정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산불로 인해서 울진 지역에 전력을 공급해주던 변전소의 송전 케이블이 손상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4월 5일부터 재가동될 예정이었던 하늘 원자력 발전소도 산불의 위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가동을 정지한 상태였습니다. 송전 케이블의 손상으로 울진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가운데 관공서나 병원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서는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전 사태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게 되었죠. 언론에서는 원전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소식을 전하는 등 잘못된 정보가 언론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었습니다. 이곳 울진에서 방화선을 중심으로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 더 원전으로 향하지 않게 된 것이었죠. 하는 원자력발전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었습니다. 물론 원전은 산불에 대한 방비도 충분히 해놓은 상태입니다. 산불에도 안전한 시설이죠. 하지만 만약이라도 원전의 주요 시설이 산불에 의해 피해를 받게 된다면 이것을 수리하고 다시 전기를 재공급하는 데 꽤 애를 먹을 것입니다. 돈이 상상 그 이상으로 많이 들게 되고 기회비용까지 따지면 수억에 달하는 돈이 깨지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소방청에서는 모든 소방력 동원해서 원전을 지키게끔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원전으로 향하는 불길을 잡은 것이지 강원도와 경상북도 전역에서 발생한 산불의 불길을 잡은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원전으로 향하는 불길을 잡았다는 소식에 대한민국 정부는 다시 한 번 더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계속해서 소방청으로부터 진화 소식을 전해드는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산불에 총력 대응을 할 것을 결의하며 빠르게 소방헬기를 투입해 산불을 진압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헬기를 투입해 산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화재가 진행되는 동안 강풍이 너무 거세게 불고 있었기에 헬기 투입이 어려워 보였죠. 헬기를 무작정 밀어붙였다가는 헬기와 조종사를 사지로 몰아붙는 격이 될 것입니다. 우선 지금은 현 상태를 유지하고 강풍이 어느 정도 잦아졌을 때 소방헬기를 띄워서 불길을 잡는 것이 해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산림청에서는 지금 당장 소방헬기를 띄워 불길을 잡으라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죠. 언론에서 원전이 산불로 큰 피해를 보았다고 보도를 하게 되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었고 이로 인해 여론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여론의 눈치를 보는 바람에 일출이 시작되는 5시를 기해
후방 헬기를 띄워 산불을 진화해 나서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헬기를 띄우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첨언하고 있었지만 정부는 이에 듣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80여 년간 많은 재난을 겪어왔습니다. 몇몇 재난은 충분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더욱더 증폭된 적이 있었고, 또 어떤 재난들은 큰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없이 끝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큰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없이 끝나는 재난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똘똘 뭉쳐 서로서로 돕는 공생관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준 덕분에 재난을 막을 수 있었고, 큰 피해를 야기한 재난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한쪽이 말을 듣지 않아 발생한 인재였습니다. 모든 재난은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인간들이죠.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 여론에만 관심 있는 바람에 자체 추락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소방헬기를 이용한 진화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이었죠. 지지율에 눈이 멀어 더 먼 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출이 시작됩니다. 해가 뜨자 미리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역에 배치해놓은 헬기들을 총동원해서 이 산불을 잡아내기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호수와 강들이 많습니다. 이 뜻은 헬기를 이용해서 빠르게 불들을 진압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죠. 산불 진화에는 소방헬기가 특효약입니다. 헬기에서 불머리에 물을 뿌려 산불 확산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주한미군의 헬기까지 총동원되어 총 72대의 헬기가 동원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단일화제로 최대 규모였죠. 대한민국 공군의 수송기에는 막대한 물과 서화액들이 실려 공중에서 살포가 되었습니다. 장관이었죠. 강원도와 경상북도 북부에 있는 저수지와 강에는 소방헬기들이 물을 퍼서 산불을 진화하고 있었고, 지상에서의 소방관들은 방화선을 중심으로 조금씩 산불을 꺼가고 있었습니다. 헬기를 동원하자 산불은 금세 진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울진 지진의 피해로 인해서 초기 진화에 실패하긴 했지만 약 이틀에 걸쳐서 산불을 잡아가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때 청와대로부터 보고가 들어옵니다. 소방헬기가 추락했다는 보고였죠. 이곳은 강릉에 위치한 오봉 저수지입니다. 이곳에서 물을 퍼나르다 강풍과 운전 미숙이 겹치게 되면서 소방헬기가 저수지로 추락하게 되었죠. 조종사를 포함해 헬기를 타고 있던 3명의 승무원이 그만 유명을 달리하게 된 것입니다. 헬리콥터는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사고가 잦습니다. 헬리콥터는 구조상 기류에 매우 민감한 기체입니다. 비행기나 여타 운송수단보다도 훨씬 민감하죠. 그렇게 강풍이 많이 부는 날씨에서 함부로 헬기를 띄워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헬기는 주로 단거리에 이용되고 저공비행을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저공비행의 약점이 비행 중 유사시에 조종사가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2000년대에 발생한 항공기 사고 중에서 헬리콥터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37%에 달할 정도로 헬기는 위험을 동반한 기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운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풍이 많이 부는 바람에도 불구하고 헬기 투입을 강행했죠. 그리고 그 결과가 이거였습니다. 소방공무원 3명이 그렇게 죽은 겁니다. 허무하게요. 이 사실이 전국에 알려지자 정부가 그토록 매달렸던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히게 됩니다. 정부를 비난하는 여론으로 바뀌게 되죠. 정작 소방헬기를 띄우라고 민원을 넣고 정부에게 압박을 가한 것은 국민들이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전국에서 애도의 물결이 일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산불 진화에 동원된 군인들에게 고작 전투 식량만을 식사로 지급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은 더욱더 거세지게 됩니다. 한편 강풍이 잦아들기 시작하고 소방헬기와 공군기를 투입한 진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약 3일간의 산불이 끝을 맺는 순간이었죠. 진화율이 100%에 달했으니까요. 이제 뒷불 정리 작업에 군 장병과 의경, 소방력이 동원되어 뒷불을 정리하기 일입니다. 진화선에서 시작해서 산불 발생 방향으로 진행을 하기 시작했죠. 땅속에 나무뿌리에 붙은 지중화 등은 완전히 파헤치고 물과 흙으로 완전히 정리하면서 뒷불 정리도 마침내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산불의 피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주택 832채가 불에 타게 되었고 피해 면적이 2,883헥타르, 창고 102채, 축산시설 1,349개, 건물 231동, 공공시설 82곳, 차량 33대, 사망자와 부상자가 각각 8명과 15명이 발생하였죠. 헬기만 총 72대가 동원되었고 후방 차량이 900여 대 가까이 동원되었습니다. 재산 피해는 총 2,100억 원,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이었습니다. 그나마 소방청에서 발빠르게 판단한 덕분에 악조건 속에서도 빠르게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반에 가서 정부가 실책을 범하여 소방헬기를 추락시키고 3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켜서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되었죠. 철저하게 인지였으니 말입니다. 한편 울진 한우 원자력발전소는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원전이 지진과 산불에도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하게 되었죠. 안전성이 검증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산불로 인해서 외부 시설이 손상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이것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원전은 안전하게 재가동되게 되었죠.
중국은 작년부터 2023 뉴 교토호 정서에 비준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의 수를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선전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토목 공사를 진행하였죠. 속도 전으로 원전도 빨리 짓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신규 원전의 건설 기간은 평균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아르헨티나, 이란, 미국 같은 경우에는 24년에서 43.5년 정도로 상당히 길죠. 그 정도로 안정성에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국은 이런 안전성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국내외적인 선전만을 생각하며 원전을 빠르게 건설하게 됐습니다. 단 1년 만에 말이죠. 2020년부터 진행되었던 후베이성과 후난성에서의 원전 26기가 차근차근 건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며 최대한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원전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쓰나미 등의 피해를 막지 못할 것이라 예상한 듯한데요. 그래서 중국은 내륙 지역엔 스촨, 장시, 안후이, 간수, 지린 지역에 원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속도전으로 하나둘 원전이 건설되어가고 있었죠. 이곳은 태평양입니다. 장마전선이 계속 정체되고 강해지고 있죠. 원래는 7월 말에 이 장마전선이 북한 지역에서 소멸을 하였지만 아직도 대만 근처 서태평양 인근에서 정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시베리아 기단 약화와 태평양에서 발생한 강력한 라니냐 현상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로 인해 강력한 태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8월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를 물에 잠기게 할 정도로 강력한 집중호우가 동아시아에 나타났죠. 이곳은 중국 양쯔강입니다. 바다가 아니죠. 기상 이후로 발생한 집중호우가 중국 전역을 뒤덮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양쯔강 지역 전체에서 홍수가 발생하였고 이재민 숫자만 5천만 명에 달할 정도로 큰 피해를 줬습니다. 이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죠. 하도 비가 많이 내린지라 어떤 지역의 호수나 저수지는 넘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장마전선의 이동 속도가 매우 느려서 호우 피해가 중국에서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시민들에게 큰 피해가 없을 테니 안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이재민 숫자가 5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고 재산 피해만 15조에 가까운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요. 일일 강수량은 200mm에 달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빨리 조처해야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런 미온적인 대응은 피해만 더 부풀릴 뿐이었죠. 중국에는 산샤댐이라는 댐이 있습니다. 양쯔강의 수량을 조절하고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건설된 다목적 댐이었죠. 세계 최대의 댐인 만큼 그 크기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번에 중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 댐에 많은 악영향이 가게 되었습니다. 산샤댐의 최고 수위인 175m를 넘어서 178m까지 넘게 되었죠. 겨우 3m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샤댐은 세계 최대의 댐입니다. 수위 1m가 증가했다는 것은 몇만 톤의 물이 늘어났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산샤댐의 높이가 181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물이 범람하기까지 아직 3m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도 중국 정부는 미온적인 대응만을 하고 있었고 집중호우는 계속되었습니다. 산샤댐의 수문을 전부 열어 물을 뺐는데도 수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산샤댐의 지반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모든 건축의 기초는 지반 다지기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기념비적인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반이 약해지게 되었고 이는 그대로 산샤댐의 붕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산샤댐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붕괴가 된 것이었죠. 당연하게도 산샤댐에 있는 물은 전부 다 양쯔강에 쏟아지게 되었고요. 초당 2370만 세제곱미터의 물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은 그대로 양쯔강을 따라 중국의 주요 도시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70km의 속도로 말입니다. 산샤댐 바로 앞에는 거저우댐이라는 댐이 있습니다. 높이 100m의 산샤댐의 물이 시속 70km의 속도로 하류를 질주하게 되는데요. 이 물은 댐 붕괴 30분 만에 거저우댐을 무너뜨리고 이창을 덮치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경고도 울리지 않은 채 30분 만에 이창 시민 300만 명이 수장되게 된 것입니다. 산샤댐이 무너지게 되면 이창시의 해수면보다 약 80m 정도 높은 양의 물이 가득 차게 되는데요. 당연하겠지만 고산지대에 있지 않은 이상 이걸 피하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게 아무런 경고를 듣지도 못하고 도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익사를 하게 됩니다. 이창시가 침수가 된 후 차례대로 주변 도시들이 침수가 돼가며 시속 60km의 속도로 휩쓸리기 시작합니다. 이창시, 이두시, 제장시, 징저우시까지 모든 도시가 수장된 것이었죠. 하지만 다행이라면 아직은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되어 피해가 생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인명피해만 하더라도 벌써 500만 명을 넘어가고 있었죠. 베이징에서는 산샤댐이 붕괴했다는 소식을 드디어 전국에 알리게 됩니다. 산샤댐이 무너진 지 5시간이 지난 후였죠. 인제와 양쯔강 주변에 있던 중국 시민들의 대피가 시작됩니다. 중국이 이런 늦장 대응을 한 것은 중국 정부의 정치 시스템과 큰 연관이 있습니다. 중국은 시스템상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중국은 일당제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시진핑이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이 뜻은 모든 책임을 시진핑이 진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 큰 재난이 발생하면 국가에서는 이 재난을 숨기려고 안간힘을 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난의 피해 책임을
대통령을 최고 지도자가 모두 져야 하니까요. 거기다가 일당제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야당도 없고 이를 견제할 세력조차 없으므로 정부는 더욱더 고립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전염병 사태에서 중국은 이런 행보를 너무나도 잘 보였죠. 현재 중국의 목표는 중국 인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아닌 권력 유지가 최우선 목표입니다. 민주주의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도 그 까닭이죠.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은 이런 행동 때문에 재난 감추기에만 급급해했고 결국 재난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5시간이 지난 뒤에야 전국에 산샤댐이 붕괴했다는 급보를 알리게 되었죠. 명백한 정치 시스템의 오점이었습니다. 중국 당국이 산샤댐 붕괴 발표를 하자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대만은 자국민 철수 작업을 시작합니다. 곧이어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우한을 비롯한 내륙과 중국 동부 해안 지방에 대하여 자국민 철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중국 동부 해안 지방 주요 도시의 공항에서는 자국민을 철수시키려는 각국의 군용기, 정부기, 전세기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우한 영사관에서 외교 인력을 철수를 결정하였으며 미국의 우한 영사관 폐쇄 등 철수가 결정되자 각국도 철수를 고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외국인이 철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우한 시민들은 우한을 탈출하기 위해 기차역으로 몰려 탈출 행렬을 이뤘습니다. 아직은 산악지역 때문에 한 곳에만 피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평지에 도달하자 산샤댐의 막대한 수량 때문에 이 물들은 부채꼴로 퍼지면서 피해 면적이 늘어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장마는 후베이성에 집중되게 되며 이 물은 크게 불어나게 됩니다. 15m, 20m의 물결이 부채꼴로 후베이성의 평야지대를 덮치게 되었죠. 우한시에서는 대피령이 떨어졌지만 우한의 인구가 1100만 명인지라 빠르게 대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산샤댐이 붕괴하자마자 대피를 시작했다면 어느 정도 피해를 최소 할 수 있었겠지만 중국의 이런 늦장 대응으로 인해 우한 시민 1100만 명은 그대로 20m 높이의 물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우한은 해발 18m에서 40m에 위치한 덕분에 도심 전체가 수몰되진 않았지만 20m 이하의 지역의 도심들은 모두 수몰이 되었습니다. 벌써 인명 피해는 1000만 명을 넘어선 상태였죠. 산샤댐 하나가 터지자 1000만 명이 그대로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 순간에도 비는 계속해서 오고 있었고요. 중국의 위기는 계속됩니다. 중국은 2023 뉴 교토호정서를 준수하기 위해서 후베이성과 후난성 지역에 많은 원전을 지었습니다. 원전은 많은 물을 필요한 시설인지라 강이나 바다 근처에 짓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쯔강 유역에 많은 원전이 지어졌죠. 특히 산샤댐을 통해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많은 원전이 산샤댐 하류 지역에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산샤댐이 터져서 물이 급격한 속도로 불어나게 되었고 급기야 도시까지 소멸시키게 되었습니다. 즉 양쯔강 근처에 지어놓은 원전이 산샤댐의 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기 직전이라는 곳이었죠. 2023 뉴 교토호정서에 의해 지은 원전들은 흑연 감속 비등경수 압력관형 원자로의 형태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상당히 막대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원자로 유형과 비교해 제어가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효율은 극대화하는 대신에 안전을 포기한 원전이란 것이죠. 1986년에 폭발한 비운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바로 이 흑연감속 비등경수 압력관형 원자로였습니다. 물론 체르노빌 이후 제어 기술이 일부 발전하였지만 아직도 불안정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중국에서 새로 짓는 원전과 아직 러시아에서 가동 중인 11기를 제외하고는 원전이 가동 중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원전에 막대한 물이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산샤댐이 붕괴하자마자 자이언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즉시 안전 시스템을 가동하였고 제어봉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냉각수에 충분히 원자로를 식힐 수 있으니 안 터질 줄 알았죠. 그리고 원전에 있던 직원들은 산샤댐의 물을 피해서 산악지역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큰 실수였습니다. 원전 안으로 물이 닥치기 시작한 것이었죠. 원전 자체가 침수된 것이었습니다. 원전이 중지되었을 때 멈춰버린 원자로 대신 비상발전기가 터빈으로 물을 공급하며 원자로를 안정하게 만드는데 원전 자체가 침수되니 비상발전기가 멈추었고 물의 순환이 중지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도 지진 직후 원자로를 냉각시키기 위해 디젤 발전기를 사용했지만 쓰나미가 닥쳐옴으로 인해 디젤 발전기가 침수되어 냉각수 공급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때에도 지진의 두려움을 느낀 관계자 들은 도망쳐버렸죠. 이렇게 되자 내부의 열이 과도하게 상승하게 되면서 핵연료봉이 파손되고 달아오른 핵연료와 산샤댐의 물이 서로 접촉하게 되면서 한꺼번에 끌어올라 일으킨 증기압이 1차 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처 산으로 도망간 원전 직원들은 바로 눈앞에서 자이언 원전이 터지는 것을 목격하였죠. 근데 여기서 1차 폭발로 압력용기 상단의 제어부가 터지면서 열리자 나머지 열이 수증기를 흑연과 반응시켜 수소와 일산화탄소를 만들어 또 한 번의 2차 대폭발을 일으켜버립니다. 원전 자체가 날아가버린 것이었죠. 이때 불기둥이 무려 70m 정도로 치솟 됩니다. 원전이 터지고 나서야 중국 정부는 너무 늦은 대응을 했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후에도 늦었습니다. 중국의 늦장 대응은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었죠.
중국 정부는 인제야 군, 경, 소방, 수백만의 인력을 후베이성으로 집중하고 중국 내에 있는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홍수로 인해 원전 폭발이라는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머리를 싸매고 있었죠. 하지만 불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인 홍수를 막지 못하면 원전은 계속해서 연쇄적인 폭발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아직 1호기만 터진 상태였기 때문에 2호기와 3호기 그리고 4호기 내부로 물을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됐죠. 중국은 1호기가 터진 와중에 2호기와 3호기 그리고 4호기에 헬기를 이용해서 인력을 투입하고 물을 막게끔 했습니다. 방수문을 다시 고치고 어떻게든 물을 막으려 했었죠. 하지만 자연 앞에서 인간은 그저 작은 생물체에 불과했습니다. 방수문이 뚫려버리고 2호기와 3호기에도 물이 들이닥치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 3호기 비상발전기도 침수되자 상황은 극에 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런 통제 없이 방치된 원전은 순식간에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고 곧 2, 3호기에서도 보석구름이 피어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상황이 극악으로 변하자 중국은 헬기를 이용해서 원전 자체를 진흙이나 시멘트, 흙을 통해서 원전 자체를 덮으려고 합니다. 원자로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원자로는 폐로를 강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고려하고서도 이런 수를 쓴다는 것은 진짜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최후의 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우한입니다. 많은 곳이 침수되었죠. 이 물은 계속해서 양쯔강을 따라 하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라면 자이언 원전의 파괴로 인해서 오염수가 뒤섞인 홍수가 계속해서 도시들을 휩쓸고 있었다는 겁니다. 댐을 차례차례 무너뜨리면서 말이죠. 하류에 있는 다른 원전에서는 후베이성 원전의 침수 소식을 전해봤고 어떻게든 원전 내부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처를 합니다. 방수문을 설치한다거나 모래주머니를 이용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죠. 강에 설치된 중국 원전의 취약점을 이제야 발견한 것입니다. 자이언 원전이 터졌다는 소식이 들려지자 모두가 낙담해버립니다. 많은 수의 원전이 폐로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와중에 베이징 정치권은 자신의 경제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서 원전의 피해를 최소화해 말해버립니다. 또 이렇게 같은 실수를 저지른 것이었죠. 인명피해는 12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최단기간에 많은 인명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원전 사고 발생 지역에서는 수십만 아니 수백만 명의 군, 경, 소방력이 동원되어서 발생한 불기둥을 막고 불어나는 물들을 막아내는 데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막지 못하면 양쯔강 남부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어버릴 테니까요. 중국 정부는 양쯔강에 있는 모든 시민을 대피할 것을 명령 합니다. 양쯔강 인근 모든 지역의 대피령이 떨어지게 된 것이었죠. 특히나 아시아 경제의 상징인 상하이가 500km 안에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조처를 해야 했습니다. 이 순간에도 양쯔강에 물은 빠르게 하류로 흘러가고 있었죠.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제 점차 물의 속도가 느려지고 그 수위도 많이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한과 황스, 주장시를 덮친 홍수는 35km 정도의 느리지만 꾸준히 하류로 향하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장마가 점점 누그러지고 있었죠. 중국 정부가 이렇게 사고 사실을 숨기는데 급급해하자 홍수가 오지 않을 거라 안심한 고산 지역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피폭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당일날 그 방사성 물질들이 장마 전선을 기준으로 편서풍을 타고 북한, 남한, 동해를 건너 일본까지 퍼지게 되었죠. 전 세계적으로 낙진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방사성 농도가 너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감지한 미국은 긴급 소개령과 함께 유엔 안보리를 긴급히 개최해 이 사실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중국이 부인했지만 계속된 추궁 속에서 중국도 그 끝내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중국에서 원전이 터졌다는 사실 말이죠. 중국에서 원전이 터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거의 모든 국가가 황허강 인근 심하면 중국 전체에 사는 교포들에게 소개령을 발령합니다. 또한 전 세계에 있는 증권시장은 대폭락을 기록했습니다. 7-8%의 대폭락을 기록하였죠. 경제 대국인 중국에서 원전이 터졌으니 말입니다. 거기다가 산샤댐의 붕괴로 인해 인명피해가 1,000만 명 이상 발생하였고 그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으니 폭락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안전자산이었던 금값과 국채는 나날이 올라가고 있었고 주식은 계속 폭락하고 있었죠. 산샤댐 붕괴와 양쯔강 범람으로 인해서 상하이에서 350km 정도 떨어진 툭링 지역까지 피해를 미친 이 홍수는 드디어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산샤댐의 피해가 660km에 걸쳐서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었죠. 인명피해는 무려 1600만 명. 산샤댐이 붕괴하고 2일 만에 종합적인 피해가 이 정도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피해는 홍수의 피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원전까지 터지면서 방사능 낙진의 피해도 같이 발생하였죠. 그리고 오염수로 인해서 양쯔강 전체를 오염시키기로 했었고요. 양쯔강을 따라서 이 오염수들은 그대로 동중국해로 흘러나가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상하이와 동중국해를 오염시키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소식들은 전세계 언론을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미국에서 첫 보도가 나오자 고산 지역에 있던 인근 주민들은 이제야 모든 사실을 알고 대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높은 방사성 피폭을 당한 상태였죠. 이제 중국은 이 방사능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제염 작업을 위해서 전국의 방사성 방호복을 긁어모으고 모든 공장에서는 이 방호복을 생산하는데 열중하고 있었죠. 그리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서 이 재난을 막으려 하는데 안간힘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처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이었죠.
체르노빌 원자력 사태 때보다 방사능의 위험은 널리 알려진 상태인지라 많은 사람이 이를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강제로 이들을 제염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방사선을 막을 수 있는 아이오딘을 손에 쥐어주면서 말이죠. 중국 전역에서 외국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양쯔강 이남 지역의 중국인들도 중국을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양쯔강 전역에 방사능이 퍼질 대로 퍼졌으니 최대한 멀리 도망쳐야 했죠. 어떤 이들은 방사능이 미디어가 만든 허상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능은 그 자체로도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잘만 활용하면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만 실수로라도 이번 원전 사태 때처럼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죠. 이 방사선은 이론상으로 매우 높은 에너지를 가진 빛이기 때문에 육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에너지로 생체세포의 DNA나 소기관, 효소 등을 파괴합니다.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하죠. 엄청난 확률을 뚫고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그 회복이 정상적인 회복이 되진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에서 3 서버트 정도의 방사선만 쬐도 사망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것도 엄청난 고통을 그대로 느끼면서 말이죠. 다행스럽게도 이 사실을 한 많은 중국인과 외국인들은 중국에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중국 전역의 공항과 항구를 통제하며 이들의 탈출을 강력하게 막기 시작했죠. 국가 비상사태인 만큼 구호물자를 받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자국민들의 불안을 막기 위해서였죠. 이 사고의 여파로 원전 50km 지역에서 평소에 7,700배나 되는 방사선 양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피해는 더욱더 극대화됩니다. 지난 8월 5일에 중국 정부는 후베이성 원자력 발전소의 폐로를 결정하고 원전에 막대한 진흙과 흙을 뿌려댔습니다. 하지만 이건 큰 실수였죠. 흙을 뿌리는 바람에 원자로의 열이 보존되게 되었고 또 다른 폭발을 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원자로의 열을 없애는 것이 급선무였죠. 또 막대한 양의 방사능을 포함한 냉각수가 양쯔강을 따라서 유입이 되고 있었고 양쯔강에는 정상치의 2,000배가량의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양쯔강 유역은 걷잡을 수 없이 오염이 돼가고 있었죠. IAEA 측에서도 재빨리 전문가를 보내어 이 사건을 조사하기로 합니다. 미국은 강력하게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왜 인구 밀집도가 매우 높은 양쯔강 강변에 원전을 설치했는지, 왜 위험한 흑연 감속 원자로를 사용했는지 말이죠. 거기다가 중국 정부가 전국의 공항과 항구를 폐쇄하는 바람에 중국 내에 있는 미국인들도 탈출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미국이 분노할 만했습니다. 미국은 강력한 어조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하며 당장 공항과 항구 통제를 철회하고 원전 사고에 대해 집중하라고 요구합니다. 만약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시 미국은 영국, EU, 일본, 한국을 비롯한 서방권 국가들과 함께 미국 내 중국 자산 동결을 비롯해 엄청난 경제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협박을 하면서 말이죠. 결국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항구, 공항의 통제를 철회시키죠. 그제야 많은 사람이 중국을 탈출하게 이릅니다. 수많은 사람이 몰린 공항과 항구는 일시적으로 마비 상태에 이르죠. 중국 정부는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서 반경 30km를 출입금지 지역으로 정해놨습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처럼 중국에서도 원전으로 인한 접근금지 구역이 생기게 된 것이죠. 한편 중국은 해당 지역에 화생방 부대를 보내 대응하는가 하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사고인지라 중국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하죠. 화생방 부대를 파견해달라고 말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죠. 국제사회도 중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양팔을 걷고 중국 원전 사고를 돕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사실 자신들에게 더 피해가 오기 전에 중국 땅에서 끝내려는 마음에 온 것이었지만 중국에는 이런 도움 하나하나가 소중했죠. 미국도 화생방 부대를 파견하여 원전 사고를 수습하기 이릅니다. 중국은 반경 50km 밖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피를 끝냅니다. 다행스럽게도 대피와 화재 진압이 빨리 이루어져 더 큰 피해를 안는 것을 막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였던 원전의 냉각도 잘 이루어졌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의 원흉인 홍수물이 계속해서 원자로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해주어 인부들이 작업을 하기까지 폭발을 막아준 것이었습니다. 또한 좋은 소식이 있다면 원전의 방사선 물질 노출이 점차 줄어들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시간당 1조 베크렐 정도의 방사선이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바꾸고 말하자면 1년 방출 허용량의 4배 정도가 1시간에 계속해서 누출되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 양쯔강의 오염수는 동중국해 근처의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태평양 북부로 향하였습니다. 동중국해, 서해와 일본 동부의 방사능 수치가 올라가자 동아시아 전역의 어업산업이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중국을 돕기 위한 군부대가 속속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의 규모의 군대는 1899년에 발생한 의화단 사건 이후 처음이었죠. 미국과 EU, 한국, 일본, 러시아 등지에서 많은 화생방 부대가 도착해 후베이성 원전으로 배치를 받기 시작합니다. 일부 부대들은 양쯔강 유역으로 배치를 받아서 제험 작업을 실시하죠. 계속해서 원전에 대한 방사능 차폐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도움 덕분에 이 속도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이 가고 있었죠. 물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때보다 방사능 차폐 기술이 훨씬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기술과 국제사회 도움, 중국의 자본과 통제력이 만든 결과였죠. 하지만 이번 원전 사고로 인해서 노출된 고농도 오염수는 최소 1000톤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두 배에 달하는 양이었죠. 바꿔 말하자면 400곳의 원전에서 100년간 배출할 양을 단 며칠 만에 쏟아부은 것입니다. 방사능 세슘이나 스트론튬의 자연 소멸 기간이 30년 정도인 것을 고려한다면 양쯔강 중남부 지역의 몰락은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었죠. 중국의 몰락도 말입니다. 한편 후베이성 원자력발전소의 차폐작업이 지속되는 와중에 중국 정부는 수많은 노무자를 이용해 양쯔강 지역의 제험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차폐작업과는 달리 제험작업은 비교적 쉽습니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표면을 닦아내거나 아예 표면을 갈아내는 세정, 연마 방법이 쓰이고 제독부대들을 활용해 옥실산, 인산 등의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험을 하기도 하죠. 현재 양쯔강 전역에서 오염이 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험작업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점을 활용해서 이것을 해결 하려고 했죠. 바로 인구였습니다. 중국의 인구는 14억 3,900만 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15억 정도쯤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중국 정부는 이 인구를 활용하여 제험 작업을 실시하기 시작합니다. 각 지역의 자치단체들별로 인구 비례 인원을 활당하여 중국 전체에서 300만 명의 인력을 증발하는 데 성공했죠. 중국이 일당 독재 체제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대로 간단한 교육을 받은 뒤 양쯔강 오염 유역으로 투입되게 됩니다. 아이오딘을 받은 채 말입니다. 이 아이오딘은 방사선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아이오딘 131이라는 것이 인체로 들어오게 되고 갑상샘에 모이게 됩니다. 모인 아이오딘이 방사능을 방출하며 또 다른 방사선 피폭을 일으키는데요. 만약 이 아이오딘 131이 들어오기 전에 몸에 무해한 아이오딘을 먼저 갑상샘에 들어가 자리를 채워놓으면 아이오딘 131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 원리를 통해서 방사선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죠. 물론 다른 방사선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무용지물이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최고의 방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체르노빌 사고 때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 방법이기도 하죠. 아무튼 300만 명에 달하는 인력들이 양쯔강 유역으로 배치를 받아 제험 작업을 실시합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고 있는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이었죠. 한국과 일본은 방사선 보호위와 방사선을 막을 수 있는 아이오딘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북한이 핵을 개발한 탓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계속해서 몇 천만 정의 방사선 보호위를 구비해두고 있었고 몇 천만 정의 아이오딘 정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일본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해서 방사선 보호위와 아이오딘 정제를 많이 가지고 있었죠. 심지어 일본은 아이오딘 생산량 2위 국가였을 정도니 그 수는 어느 정도 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근데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아이오딘 정제와 방사선 보호위를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이윤을 창출한 겁니다. 중국의 손해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이 이득을 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었죠. 한국과 일본의 무역 수지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약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진전이 있었죠. 일본에서 받은 공기정화 장비를 설치해서 공기의 방사능을 대부분 제거하고 원전 자체에 대한 차폐 작업도 거의 완료가 되어 생각보다 일찍 원전 사고에 대한 수습을 끝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폐로와 제험 작업이었죠. 원자로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원자로를 해체하려면 제험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건물이나 시설에 비해 까다롭기도 하죠. 핵반응이 일어났던 원자로뿐만 아니라 증기 발생기, 급수 파이프 등 원자로 주변 시설과 장비에 모두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방사성 코발트가 냉각수에 실려 파이프를 돌고 돌며 구석에 쌓이고 폭발로 인해서 발생한 방사성 전파로 인해서 최대한 깨끗하게 제험 작업을 실시했죠. 레이저를 이용해서 오염 부위를 절단하고 미 화생방 부대의 화학 용액을 이용해서 방사성 물질 찌꺼기를 침수시키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미국의 단독 작업이었습니다. 일단 제험 기술을 제대로 연구해서 상용화까지 이른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기도 하며 무엇이든지 확실한 게 좋으니까요. 미국의 주도로 원자로 해체 작업을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해체 작업을 약 5년에서 7년 정도로 예측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중국 베이징에서는 시진핑의 태자당이 큰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우선 양쯔강에 원전을 건설하자고 밀어붙인 건 태자당 자신들이었거든요. 물론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양쯔강에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후진타오 주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으로 옮긴 것은 시진핑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태자당은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위기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산샤댐이 무너져 1200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원전이 터진 것도 모자라 양쯔강 지역 전체가 오염되었으니 정치 파상 공세를 안 당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도 문제가 된 것입니다. 중국 정치권은 조심히 시진핑의 실각을 논의하기 시작하죠. 일단 분명한 인재였으니까요. 그리고 양쯔강 유역에 대한 피해 보고서가 중국 베이징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보고서에는 양쯔강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간략히 설명만 하자면 후베이성 원전 사고로 인해서 노출된 오염수만 1500톤 가까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양쯔강을 따라 우한, 허페이, 난징, 샹저우, 난퉁, 상하이, 항저우까지 모두 오염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즉각적으로 이 도시들에 대한 피난 공고를 내릴 것을 공고했죠. 사실상 사람이 살 땅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양쯔강 유역의 방사선 피해로 인해서 농산물과 어업의 피해가 실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었으며 이 지역의 농민과 어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이 피해는 1차 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산샤댐이 붕괴하는 바람에 큰 홍수가 발생하였는데 양쯔강 유역에 건설된 수많은 공업지대도 모두 반파가 되었으니 말이죠. 우선 홍수 피해가 막심한 우한 지역 자체가 중국 중부 지역의 철강, 화학, 기계 산업의 중심지였으니 그 피해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중국 경제가 무너지기 직전이었죠. 거기다가 오랫동안 중국 경제의 부정적인 요인인 부채 문제와 부동산 공실에 대한 문제까지 겹치게 되면서 거대한 공룡이었던 중국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국제사회도 왜 양쯔강의 원전을 기획하고 지었는지에 대해 추궁하기 시작했죠. 한편 300만 명을 동원해 제험 작업을 실시한 중국 정부는 전문가들에게 예상치 못한 칭찬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방법이라면서 말이죠. 인권과 인명피해를 뒤바꾼 아이러니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강제로 차출된 것이기 때문에 또 이들에게서도 큰 불만이 발생하게 됩니다. 받은 급료는 생명수당을 포함해도 겨우 밥 3끼 정도 먹을 정도의 돈밖에 안 주었거든요.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에서도 체르노빌을 제험하던 인부들은 한 달 월급의 절반인 100루블을 받고 제험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값진 목숨을 담보로 한 작업 의 대가는 누가 봐도 기대 이하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런 불만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도 작업 진행도를 밀어붙였습니다. 이 제험 작업에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면 중국 중남부를 포기해야 하니까요.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했습니다. 이날은 9월 18일 월요일이었습니다. 계속 중국의 상해 종합증시는 하락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날을 기점으로 중국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중국의 경제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개인들이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부동산과 주식 모두 다 개인들이 움직이는 구조죠. 많이 특이한 구조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주식을 이끈다고 하면 중국은 개인이 이끄니까요. 근데 원전 사고로 인해서 많은 중국인이 자산을 처분하고 외국으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대로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원전 사고 이전부터 있었던 부동산 문제와 부채 문제 그리고 원전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중국 증시 하락은 종합적으로 경제 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도 이전에는 없었던 거대한 경제 위기였죠. 중국의 4대 은행 중 하나인 농업은행이 부도가 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3억 2천만 명에 달하는 중국 인민들의 예금 대량 인출이 시작됩니다. 마치 1930년대에 발생한 세계 대공황처럼 말이죠. 상해 종합 증시가 계속해서 떨어지더니 7%, 10% 이상 떨어지게 되자 중국 정부는 증시 개장을 중단하게 됩니다. 증시 자체를 열지 않기로 한 것이죠. 중국 경제가 완전히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전 세계도 공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경제를 다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의 증시 개장 연기로 인해 어마어마한 돈이 중국 증시에 묶이게 되었고 전 세계 자금 흐름에 악영향을 주게 되니 전 세계는 이전에는 없었던 세계 대공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증시도 폭락하게 되었죠. 국제사회는 중국을 비판하며 이를 빠르게 해결하라 요구합니다. 경제 위기, 산샤댐 붕괴, 원전 폭발, 양쯔강 오염까지 중국 정부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로 대내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야당이 없지만 야당의 역할을 하는 상하이반과 공천당도 시진핑의 태자당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주석자리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 시진핑은 이런 압박에 못 이겨 주석자리에서 사임을 하게 되고 태자당은 중국 베이징에서 실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당연합니다. 1200만 명의 인명피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었죠. 그리고 태자당이 내려온 자리를 상하이반과 공천당 양분하여 깨차기 시작합니다. 중국 베이징의 정치권 자체가 바뀌기 시작한 것이었죠.
한편 중국 양쯔강의 제염 작업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30% 정도 진행이 되었죠. 하지만 진행 속도와는 별개로 피폭 환자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피폭 환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들을 병원에 데려가 치료해줘야 하는 중국 정부는 급변하는 정치권 내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충하는 데 치중하느라 피폭자를 일부 방치하는 등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지 못하고 있었죠. 결국 불만에 가득 찬 노동자들이 이를 항의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양쯔강 노동자들이 노동쟁이를 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양쯔강 제염 작업에 동원된 노동자들의 노동쟁의가 시작되자 베이징은 사뭇 당황한 분위기였습니다. 노동자들이 이렇게 나올지 몰랐거든요. 사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살고 싶어서 아등바등 버티는 것일 겁니다. 이미 양쯔강 지역은 방사능에 대한 오염이 될 대로 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치사량의 방사능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노동자들은 적극적으로 상하이 지역을 중심으로 시위를 전개하며 중국 정부에 대항합니다. 살려고 말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정치권 세력 중 하나인 상하이방은 상하이의 자리를 잡은 이 노동자 세력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기 위해서 온갖 퇴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간악해 보였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얻으려는 자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이용하려했으니까요. 베이징에서는 노동쟁이가 공청단과 상하이방 간의 대립으로 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공청단은 노동쟁이에 대한 진압을, 상하이방은 노동쟁이에 대한 찬성으로 말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은 시민들이 짊어지고 가야 했습니다. 지배계층의 부패로 인해서 발생한 인재를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책임지는 형국이었죠. 노동쟁이로 인해서 제염 작업에 대한 진전도 흐지부지 되자 미국은 참고 참았던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리 경고해뒀던 경제 제재와 함께 원전 해체 작업을 하는 미국의 군부대를 완전히 철수하라고 지시를 하죠.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 위기가 진행되어서 세계 경제가 무너지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런 수를 둔 것은 중국 길들이기라는 분석이 컸습니다. 동북아의 패권을 미국이 공고히 하고 중국이 더 빠르게 후속 대응을 하라고 압박을 주기 위함이었죠. 지긋지긋한 정치 싸움은 하지 말 미국은 중국이 노동쟁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11월 1일부로 경제 제재를 시행한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중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특히나 노동쟁이를 강력하게 진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청단의 입장이 난처해졌죠. 미국의 제재를 그대로 받아도 노동쟁이의 노동자들을 강력하게 진압해도 둘 다 공청단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결국 공청단은 한 수를 적고 노동쟁이에 대한 진압을 해야 한다는 당론을 철회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이 승리하는 순간이었죠. 중국 베이징에서는 즉각적으로 노동자들과 협상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부터 방사선 보호위에 대한 협상까지 모든 협상이 진행되었죠. 노동자들이 정부에 대항하여 승리한 것은 이것이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얻게 되죠. 중국이 한 수를 굽힌 것에 대해서 미국은 만족하며 경제 제재 선언이나 미군 부대 철수를 철회합니다. 다시 제염 작업과 해체 작업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미국은 이 과정에서 얻어낼 것을 모두 다 얻어냅니다. 2018년부터 이어진 미중 간 패권 분쟁은 무역 전쟁 등으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를 신냉전 속으로 몰아넣었는데요. 갑작스럽게 터진 원전 사태로 인해서 원전 해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이 덤비면 바로 원전 해체 작업을 철회한다고 선언을 해버리면 되니까요. 중국 입장에선 상당히 난처해졌죠. 그리고 현재 중국은 미국이 없으면 안 됐고요. 미중 패권 전쟁은 미국의 완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동북아 패권도 미묘하게 조금씩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중국 베이징의 정치 구조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진핑을 위시한 태자당이 물러나자 상하이방과 공청단이 서로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난입으로 인해서 현재는 상하이방이 다소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중국의 정치 구조는 주변국들의 외교 현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북한에 아낌없이 지원해주던 태자당이 물러나다 보니 북한이 중국에 더 지원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북한이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동북아의 패권이 서방세계 쪽으로 완전히 기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베이징은 이런 것을 알면서도 무시하는지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에만 열중이었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군사조약을 발표합니다. 아시아태평양조약기구, 즉 APTO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APTO는 나토와 유사한 군사조약입니다. 이곳에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필리핀, 인도, 캐나다 등 친미 국가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어서 서로 간의 안보협력 및 군사협력을 진행하는 조약기구였죠. 말만 하면 협력기구였지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조약기구였습니다. 중국의 힘이 많이 떨어졌을 때 미국이 재빨리 조약기구를 만들어 중국을 완전히 끝장낼 생각이었죠. 이 APTO는 이제 각종 군사활력을 진행하여 중국을 점점 압박하기 시작할 겁니다. 서서히 아주 천천히 목을 조르게 되었죠.
중국 노동자들과 중국 정부의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임금도 중국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의 3, 4배가량인 연 4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수시로 중국의 공영병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며 노동자들이 원할 시 심리, 상담치료도 병행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완승이었죠. 노동자들은 노동쟁이를 풀고 다시 양쯔강 유역으로 들어가 재엄작업을 실시합니다. 이곳은 동중국해입니다. 양쯔강으로부터 이어진 가장 가까운 바다죠. 노동자들이 다시 재엄 작업을 실시했어도 강과 바다의 오염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방사능은 수질 오염을 일으키는 일반 화학물질과 전혀 다릅니다. 방사능 오염수에는 방사성 독성이 수십만 년간 지속될 핵종도 포함되어 있죠. 오염수를 어디에 풀든 간에 바다로 흘러들어간 방사능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중국해에서만 방사능 오염수의 기존치의 7,000배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넓은 바다의 오염수를 방류하면 희석될 것이라 하지만 이는 분명한 틀린 이야기였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절대 희석이 되지 않았죠. 현재 기술로는요. 결국 양쯔강을 따라서 동중국해로 퍼진 이 방사선들은 해류를 따라 서해와 태평양 전역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사실상 서해와 태평양의 어업을 마비시킨 것과 마찬가지였죠. 이곳은 태안입니다. 2008년에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해서 한번 어업이 전면 중단이 된 곳이었죠. 근데 2023년에 다시 한번 어업이 중단되게 됩니다. 이곳에서 낚은 대야에서 방사선 세슘이 검출됐기 때문이었죠. 다른 수산물에서도 세슘이 검출되고 있었습니다. 매우 엄중한 사안이었죠. 뿐만 아니라 양식장에서도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서해 지역에서의 수산물 거래가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더해서 해수욕도 중단되었고요. 전부 안전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중국에서의 피해가 타국으로 2차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었죠. 이런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처 북한과 일본, 대만에서도 수산물에서 세슘이 나오기도 했고 해안가에 있는 농경지에도 소량의 방사선이 검출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먹거리 오염이 지속되고 있고 우리가 먹는 밥에서조차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죠. 식량 안보가 예기치 못한 방향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각국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후속 대응 조치를 나서지만 전부 터무니없는 소리였죠. 미국에서 식량에 대한 가격들을 의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리기 시작합니다. 식량 안보의 위협을 받는 동아시아를 노리고 또 경제적인 이윤을 만들기 위함이었죠.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신농업 기술을 개발하거나 다른 나라들과 농업 협정을 맺어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해야 했죠. 미국이 이렇게 식량 가격을 올리자 주요 식량 수출국인 프랑스나 호주, 아르헨티나 등의 나라들도 연이어 식량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식량 가격이 평균적으로 올라가게 되었죠. 한편 한국과 일본에서 개발된 방사능 흡착제를 이용하여 전세계내 해양에 퍼진 방사능을 공동 제독 작업하기 이릅니다. 방사능 흡착제는 한일이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이었습니다. 기존의 흡착제의 원리를 그대로 이용하되 방사능만 흡착될 수 있게끔 만든 것이었죠.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이후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비밀리에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성과가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흡착제를 무한정 생산하며 동중국해에 뿌려 방사능 제독 작업을 실시합니다. 다만 이 흡착제에는 단점이 있는 것이 방사능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방사능을 잠시 흡착제 옮겨붙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흡착제를 또 따로 처리한다는 것이었죠. 어찌됐건 바다의 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으니 다행이었습니다. 각국 정부에서는 바다에 흡착제를 미친듯이 뿌리기 시작하면서 제독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세계가 공동 해양 제독 작업과 대응 작업, 원전 해체 작업에 나선 지 어언 7개월이 되었습니다. 많은 진전이 있었죠. 방사능의 누출량은 이제 0%가 되었고 동중국해 이상의 해상 오염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양쯔강 유역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100% 제어만 한 데 성공했죠. 하지만 그에 대한 피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잠정적으로 약 5,600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았고 중국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 세계 공장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중국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경제위기의 여파는 그대로 다른 나라로도 이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했죠. 물론 어떤 나라들은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한국이나 일본, 대만같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들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많은 기업이 쓰러졌고 심지어 몇몇 대기업들은 파산하기까지 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가 직장을 잃었고 전 세계는 불황에 빠지게 되었죠. 중국에 대한 신뢰도 저하되었고요. 중국도 피해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돈을 쓴 나머지 더 집행할 돈이 없어진 것이었죠. 무려 투입된 비용만 630조 가까이 투입되면서 국가 예산 전체 규모와 맞먹게 됩니다. 심지어 경제관이 무너진 상태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바람에 중국 경제가 사실상 회생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죠. 또 많은 지역이 방사능에 덮이게 되었고 5,600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았으며 300만 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한 것과 그 인력들 대부분과 인근 지역에 살았던 이들 대부분이 방사능에 피폭되었으므로 건강한 삶을 살았을 리는 만무합니다. 또 이들에게 든 비용을 생각해보면 630조 원 이상의 돈이 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신분인 노동자 신분이 상승하게 되면서 중국은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후 소련처럼 말이죠.
일부 지역에서의 제염 작업이 끝나고 노동자들이 모두 해산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이들이 오랜 기간 근무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집안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중국 경제가 무너지게 되었고 주요 식량 수출국들이 연달아 식량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식량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었죠. 심지어 중국의 주요 식량 생산 지역인 양쯔강을 잃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은 다시 감내해야 할 문제들이었습니다. 결국 길바닥에 나앉게 된 노동자들은 다시 한 번 더 거리를 나오게 되면서 시위를 활발하게 진행합니다. 중국 정부는 이들을 강제 진압하려고 했지만 이제 국제적인 시선이 너무 몰린 상태였습니다. 이들을 함부로 진압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나와 시위를 전개하면서 지배계층의 책임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각계각층에서도 이때까지 묵혀두었던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하면서 중국 정부에 대해 대항을 하기 시작했죠. 노동자들은 중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민주주의였죠. 드디어 중국 내 노동자 계층에서도 제한적인 민주주의라도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은 큰 격변이나 사건을 겪으면 사회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쟁이나 재난, 전염병 등이 발생하고 항상 그 다음에는 큰 격변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시탄 붕괴로 인해서 원전이 무너지게 되고 이로 인해 큰 재난을 겪고 나서 많은 시민들이 계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몽은 그대로 사회 구조를 변화시켰죠. 중국 정부는 이에 순응하며 시민들이 요구한 모든 내용을 받아들입니다. 이들을 더 진압할 돈도 없었고 강력한 정치 권력도 없었으며 대다수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었으니까요. 한중일 중 마지막으로 중국이 일당 독재체제에서 민주주의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중국의 노동자, 아니 중국의 시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인들을 뽑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재난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것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였죠.